찬바람 불수록 찾게 된다는 오늘의 초저가 식당. 그런 맛이에요. 쌀밥을 든든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죠. 여보, 찾아보니 있는 맛이에요. 정말 별로 맛있습니다.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나을 터. 곧이어 제작진 앞에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. 뭐예요? 아, 이거 뭐 쪽배기 하나를 꽉 채운 이것은 오호라, 그냥 먹어도 든든하게 속 달래주는 국물에 소고기와 파, 콩나물이 한 가득. 거기에 고슬고슬한 파발까지 알차게 담아낸 소고기 국밥 되시겠다. 이게 한... 과연 그 맛은 어떨지. 한 8,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? 요즘 같이 쌀쌀할 때 딱 어떻게 좋은 거죠? 소고기 국밥인데 못해도 5,000원 하지 않을까요? 저 뒤에 메뉴판 있는 것 같은데요. 저 멀리 오늘의 초저가 메뉴가 보이는 가운데 과연 제작진의 예상대로 5,000원일지 최저가 비밀이 서서히 그 답이 공개되는 순간 이럴 수가. 저도 믿을 수 없는데. 예,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정말 한 그릇에 3,500원이 맞아요? 네, 한 그릇에 3,500원, 두 그릇에 7,000원입니다. 그렇다. 그냥 국밥도 아니고 구수한 소고기 국에 흰 쌀밥이 담겨 나오는데도 단돈 3,500원. 깊고 진한 내용과 함께 입장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.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시린 속도 포근하게 달래준단다. 요즘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으려면요 5,000원 밑으로가 잘 없어요. 김밥 한 줄도 뭐 3,000원씩 하고 소고기 국에 밥까지 해가지고 3,500원이면 감사하죠. 국수도 한 그릇 4,500원 그런다. 소고기 국밥에다가 밥을 주니까 사지 뭐.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싸게 팔아도 많이만 오신다면 될 것 같아서 3,5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먼저 가게 문턱을 낮춘 덕에 하루 판매량은 100그릇 이상. 100그릇? 아, 소고기 국밥만 100그릇이네요. 그렇죠. 이렇듯 박리담회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소고기부터 고춧가루, 대파 등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. 깊은 맛이 우러날 때까지 2시간여 푹 끓여내고 나면 갓 지은 흰쌀밥에 얼큰한 국물과 갖은 고명 올려 3,500원 소고기 국밥 완성! 그냥 먹어도 일품이지만 밥 알에 당분이 배어 국물 맛이 더 좋아질 때쯤 입속에 밀어넣으면 한 그릇 비우는 건 순식간이라는데. 한마디 표현하면 살아있습니다. 살아있어. 아, 본연의 소고기의 그 진국의 맛이 흐릅니다. 정말 속이 풀려서 좋습니다. 국물 맛도 괜찮고 밍밍한 그런 맛도 아니고 소고기에서 우러나온 그런 맛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.